에디의 커다란 무. 에디가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뽀로로와 친구들이 에디네 집에 놀러왔어요. 안녕 에디. 안녕, 어서와. 와, 에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드디어 내가 채소를 쑥쑥 자라게 하는 기계를 발명했어. 정말? 에디가 발명한 기계가 채소를 쑥쑥 자라게 해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뽀로로와 친구들은 모두 무밭에 모였어요. 이 기계로 물을 주면 무들이 아주 커질 거야. 잘 봐. 물이 좀 부족했나? 자, 다시 물을 줄게. 무들이 아주 커질 거야. 에디, 무가 커지지 않았어. 더운데 괜히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그럼. 에디, 기계가 고장난 것 같아. 그럼 우리는 가볼게. 안녕. 아무리 물을 주어도 무가 커지지 않자 친구들은 실망하여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에디는 어떻게 기계를 고칠지 고민하며 무밭을 지나고 있었어요. 저거 봐! 내가 발명한 기계는 틀림없다니까! 어제 물을 주었던 무가 커다랗게 변해 있었어요. 에디는 물을 뽑아서 친구들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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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나 혼자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 힘센 포비를 불러야겠어. 에디의 부탁을 받고 포비가 도와주러 왔어요. 포비, 커다란 물을 뽑기 위해서는 너의 힘이 필요해. 나 좀 도와줄래? 내가 도와줄게.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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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에디는 포비와 함께 힘껏 물을 당겨보았지만 큰 문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그때 길을 지나고 있던 뽀로로와 크롱은 커다란 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렇게 큰 문은 처음 봐. 크롱, 크롱. 뽀로로, 크롱, 나 좀 도와줘. 무가 너무 커서 나오질 않아. 응, 도와줄게. 크롱, 크롱. 영차, 영차, 크롱, 영차, 영차. 에디, 포비, 뽀로로와 크롱은 힘껏 물을 당겨보았지만 그래도 문은 뽑히지 않았어요. 에디는 루피와 패티도 불러왔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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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모두 힘을 합쳐 물을 뽑으려고 했지만 문은 뽑히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를 더 불러야겠어. 누가 남았지? 그래! 해리가 있어! 조그만 해리가 도움이 될까? 에디는 해리를 불러왔어요. 해리, 우리 좀 도와줄래? 물론이야! 진작 나를 불렀어야지! 내가 도와줄게!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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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와 친구들은 모두 있는 힘껏 물을 당겼어요. 영차! 영차! 우와! 커다란 무가 나왔다! 해리까지 도와주자 꼼짝하지 않던 커다란 무가 나왔어요. 에디는 해리의 작은 힘도 함께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들과 협동하여 생각과 힘을 합친다면 잘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날 저녁,
친구들은 커다란 물을 잘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우와, 진짜 맛있다. 친구들과 같이 뽑은 물이라서 그런가? 모두가 땀을 흘린 뒤 함께 먹는 음식은 정말 맛있었답니다.